보자 보자. 예, 오늘 공장은 공조기를 만드는 곳이라 그던데 온도를 만드는 사람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쩐 일입니까? 어릴 때부터 네. 경제하면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죠. 본인은 경제 몇 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한 4-5단 정도? 4-5단. 감가 상각 이런 건지 알겠네요. 감가 상각은 좀 알죠. 감가 상각은. 자동차 가만 놔두면 저절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갖다 감가 상각이라 안 합니까? 예, 미국 예. 재무부 장관 이름. 예? 재무부 장관 이름. 와, 그 사람 바쁠 끼인데. 와, 그 사람 바쁠 끼인데. 그분 머리 염색한 건 아니지, 그지? 그 이름이 제닛 엘렌? 네. 아,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예, 그게 이제 저 뭡니까? 우리 저 새 정부가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그렇고, 이제 경제가 약간 상승하는. 이제 뭐라고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원래 또 이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 처음에는 쫓겨져 서로 견제하는 걸 좀 봐주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주가 바이든 같으면 뭐, 어떤 종목입니까? 바이든 종목이겠지. 바이든 종목. 주사라든지 예, 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예예예. 예, 예. 보니까 후라이보이 갑규석 이후로 최고 운영자라 지금 방송. 61년생이잖아. 응? 거의 뭐 아직 뭐 보면 내부에 맞춰가나 없어. 지금 장고웅 씨 이후로 지금 아, 최고 운영자야. 참 장고웅이야. 와, 건강 관리 어떻게 합니까? 네? 피부 굉장히 잘 드셔갖고 뭘 그렇게 잘 드시길래 욕을 많이 드면서요. 욕을 많이 드면서. 동안 유지 비결? 바람을 좋은 바람을 쐬. 바람을 잘 쐬. 아, 고맙다. 오늘 하루 너로 인해 행복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그 이 기업에서 만드는 온도는 일할 맛을 선물합니다. 자, 3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 공조기의 BTS를 만나러 갑니다. 으쌰 으쌰. 두람이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내 얼굴이 괜찮은지 외부인들이 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 외모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한 5분 정도 보면서 반갑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언제나 고객께서 지켜드리는 안내 번호를 누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입은 1번, 해외 영업은 2번, 고객 지원은 3번, 자재 구매는 4번, 연구소 5번, 품질 생산은 6번. 2019년도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그리고 경남대학교 산업협력 가족회사, 야, 이 가족이 따뜻하네. 그리고 경남 스타기업, 야, 뿐만 아니고 요 밑에는 보면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캬, 진짜, 야, 한마디로 막 그 뜨거운 열기가 팍팍 느껴지는 그런 회사네. 야, 좋다, 좋아, 응? 어?
오늘도 쉼없이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대한민국 산업용 공조기기 대표 브랜드 1989년 마산 양덕동에서 한 명의 직원으로 한일 컨트롤을 창립해 금성계전 판매 대리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어반 에어컨 자체 개발, 오일 쿨러 개발, 경남 중소기업 대상 경영부문 우수상, 이동식 에어컨 유럽 진출, 1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이동식 에어컨 미국 시장 진출, 무역의 날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 2018년 현이치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자, 성함이 박정우입니다. 예. 밀양 박씨 맞습니까? 예, 예. 한자가 예. 정말 멋진 한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발을 정해 지부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때가 이 뭡니까? 중학교 가면 한자로 자기 이름을 써야 되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자 집에서 억수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발을 정때 지부자 얼마나 쉽습니까? 맞습니다. 수월하게 써셨겠네. 예, 예, 예. 수월하게 써셨겠네. 그런데 예. 뜻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바른 집. 네? 집이 바로 서 있다는 거는 우리 뭐 가하 만사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잘 되는데 바깥은 이게 안 될 리 없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발을 정해 서툴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도 네.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도 박중호 이야기하면 이름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1963년 12월 25일 생이고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남자. 뛰는 토끼띠에 별자리는 염소자리. 냉정한 판단력이 뛰어난 염소자리에 민첩함이 돋보이는 토끼띠. 딱 CO형, CO형.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성신 RST와 냉동 공조기를 제조하는 경남 20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됐습니다. 사실 재수를 했습니다. 그 앞에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고 그래서 33년간에 해왔던 그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직원들 똘똘 뭉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를 잡고 계신 건가요? 또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아마 월드클래스. 네, 그쪽에 신청을 이름부터가 해야죠. 다르네. 글로벌에서 네. 월드클래스로 네. 가면 네. 그쪽으로. 남해 설천면, 설천면 밑에 바닷가 쪽에서 태어났어요. 바닷가 쪽. 예. 뭐 남해 자체가 지금도 바닷가죠. 예, 그리 더 바닷가. 뭐 다섯 살 때 나왔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의 다 어릴 때 기억은 예, 진동에서 소무기로 다니고 또 여름에는 그 동촌 내과에 거기 수영하러 친구들하고 이제. 예. 야, 참 어릴 때이지. 예. 진짜 뭐 속골배로 간다 예, 그지 예. 막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 여름만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물에서 예. 멱도 감고 하던 예, 예. 그런 추억에 다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이 피부색이 꺼내가지고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깜짝이었어요. 깜짝. 예. 아침에 막 밥 먹고 나가면 해 떨어질 때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게 막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 별명이 떠나지 않았어요. 원태능 심통 서른 사랑의 통 별명이 있었습니까? 별명. 똥구라는 또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똥구. 똥구? 그건 네. 별로 그건 조금 약한 우리 흔히 말하는 고문 가는 때 붙이는 극인데. 그런 별명도 있었고. 이제 그 고기 중에 또 똥구라는 고기가 그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똥장군, 예. 똥장군에서 와갖고 약간 고문관을 어렸을 때 똥구 이랬다고 뭐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입니까? 예? 그 굉장히 또 순박하셨나 봐.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아 그런 별명이 붙던데.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이제 사회 나와서는 이제 뭐 날샌돌이 또 작은 거인 이런 닉네임을 또 저한테 또 보셔주는 친구들 많이 그러면 진동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날샌돌이 가면 모르는 게고 예, 우리 맞습니다. 저 진동에 똥구 아십니까? 정답! 100m 정답
위반과 시속 5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저는 그 육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아, 예. 해산물. 박정우 사장님, 그러면서 인상이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 꼬마 신랑님 아주 좋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인자하시고 우리 이게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초밥 업계에서는 꼬마 신랑으로 불리네요. 네, 우리 옛날에 도의원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도의원 나왔을 때부터 뭐 제가 일 처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또 보기보다 가감하게 또 결단하고 또 주인이 강하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뭐 날씬들었다 하는 집도 있고 또 뭐 작은 거 있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같은 분들하고 비교해서 배기통 자체가 좀 크다 그지? 아유 감사합니다. 보기에는 용량이 작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별명이 붙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별명에 만족하십니까? 네, 그 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똥꼬 다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공장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으로 갑니까? 예, 예, 예. 예. 볼 건 많이 없습니다. 예. 심사 하시고. 이게 어떤 겁니까? 이동식 에어컨. 에어컨. 네. 야, 이 안에 지금 상태를 네. 이제 진공 상태로 네, 만들어야. 이 진공을 잡고 난 다음에 냉면 자동으로 충전시키잖아. 냉면을. 냉면을 네. 이제 이용심 네. 냉면 넣는 거. 네. 냉면 자동으로 넣는 겁니다. 아. 안에 이 공장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서 제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뭐 새벽 5시부터 청소합니다. 공장 깨끗하게 하면 안 되고. 아. 근데 지금 요 지금 보면 안전벽 이 멍탕 그다 이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 앉아서 작업하는. 우리 이제 사장님이 여자 앉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앉아. 요 처음 앉아 보니까 기분이 신대로네. 또 선배님 사장님이 참 좋으십니다. 뭐야 고향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고향분이라서. 좀 앉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앉아. 가만히 있어봐라. 이 뭐 하는 데인 거 또 궁금하네. 한번 눌러보고. 예, 여기는 자재가 불필요할 때만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도 항상, 아무나 자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맞는 생산하는데 맞는 자재만 챙겨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 절대 한번 열고 그럼 저 안에는 자재가 지금 막 쌓여 있다 그지 이게 필요한 자재들 예, 예. 아 대기 보고 싶네 그러니까 컴프레셔. 예. 근데 여기 하는 기능은 압축기. 압축기. 예. 냉면을 갖다가 예, 압축기. 압축을 딱 시켜 가지고 예. 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예. 돌도록. 예. 우리 사람 몸을 하면 심장입니다. 그렇구나. 예. 이야, 이거 없으면 예. 헛방이네요. 동용 조비를 하는 상입니다. 이야, 아니 지금 네. 요만한 네? 예. 에어컨이 내 안에 뭐 용접을 하고 이러니까 예. 신기하네. 신기해. 예. 아,
지금 이 동파이프 이거 같은 경우는 용접 네. 아니면 접합하기 힘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접이 제일 그렇게 쉬운 상황입니다. 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열교환기라 해서 열교환기. 예, 예, 아. 예. 뜨거운 열을 차게 만나서 교환해 주고 바깥으로 농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짠 걸로 이래 보니까 에어컨에 대한 공부가 싹 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요 체크 시트를 우리가 저희들이 체크 시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정 공정 체크 시트입니다. 체크 시트. 작업 센 하나하나 내용이 맞나 맞나. 아, 이분들이 지금 예, 이 공정에서. 예. 이거는 우리가 생산 계획 대비 예. 예, 실적에 대한 모니터입니다. 예, 4.1분으로 돼갖고 4.1분 만에 자동으로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저기 생산돼 나오는 거는 자동으로 카운트가 돼갖고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 목표 10표가, 10대 가운데서 6대가 만들어졌으니까 60%다. 예. 예. 아. 그걸 조금 더 올려갖고, 그걸 조금 더 올려갖고 좀 했으면 싶은데 너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걸 뭐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뭐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괜찮습니다. 10만이 살 길 우리는 할 수 있다. 아 여기 새로운 게다 이 말이네. 예. 야 이거 이 동파이프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어, 많이 비싸요. 어,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여기 신축해가지고 원래 제일 비싼 건데. 아. 예, 회장님 박정우입니다. 어, 박정우 회장. 예, 예. 많이 했어. 어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정우 회장 그 많은 협상을 안 남긴다. 아이고, 아닙니다, 회장님. 아주 예. 잘했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멋있게 했어. 회장님, 건강하시고, 예. 그럼 사람은 합시다. 예,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예, 16일에 언론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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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회장님 전화 하셨네. 예. 내가 지금 전화를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박프로네. 예, 상무님. 예, 줍니다. 바쁘시네요. 예, 예, 예. 오후에 내가 그러면 전화를 드릴게요. 아, 일단 저녁에 그러면 식사하도록 하시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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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기업에 다니는 행님. 아. 예. 주변에 인맥이 엄청나지. 휴대폰에 지금 전화번호 몇 개, 저 번호가 나옵니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물이. 그냥, 예, 많이 있어. 한 수천 개는 되지. 예. 수천 명? 와. 천 명 넘기 어렵거든, 좀. 허승무 시장님이나. 예, 저 장 시장님. 예. 방송 우대입니까 그분하고는 허승무 씨랑 고향 이제 뭐 아, 친구 고향. 아 고향 친구분 예. 뭐 제게 쪽에는 우리 차원에 있는 상공인들은 다 뭐 부자천 회장님이나 또 최충 회장님이나 이상현 회장님이나 다 존경하는 분들이 폴리텍 총동무 CEO 과정에 총동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텍의 이제 버스대 학장님 또 존경하고. 재밌는 별명도 갖고 계시는데 예. 근데 보니까 이 진동의 얼굴로서의 화려한 경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동의 얼굴. 제가 86년도에 성화봉송 아시안게임에 주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화봉송을 전국적으로 이제 다 쭉 도는데 제가 진동 구간에 성화봉송 대주자를 했습니다. 그냥 주자가 아니고 대주자. 아, 의자, 앞서, 이제, 앞서 예, 들고 가시는 분 예, 의자가 있고 예, 중앙에 예, 예. 대 주자가 있고 그렇게 성화봉을 들고 예, 가는 사람 있고 뒤에 이제 가짜배에 불 들고 따라가는 예, 사람 있는데 저는 불, 진짜배에 예, 진품을 들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보면 뭐 학교 성적이 우수했다든지 뭐
그런 거 많다 아닙니까, 그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니라 안 그러면 뭐 주변에 면장님 빽 그 면장님 빽이라든지 이장단님 대장 빽이라든지 그렇지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젊고 또 열심히 하는 뭐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뛰어라 한 것은 우리 86년도 당시 진동의 젊은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아닐 텐데. 이야. 그 운이게 운칠기상 모든 것은 운칠기상. 운칠기상이다. 예. 야 운이 하늘이 도왔다. 예. 이름 위 주듯이. 예. 그, 와. 지금 여기가 이제 예. AS.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수리된 예. 저거는 수리해야 되고. 아 저쪽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난 상태고. 예. 아 제가 여기 봐도 굉장히 예. 좀 오래됐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이 어느 정도 오래된 게 이거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바람만 내고 이러는데 무슨 기름때가 이렇게 아 이거는 지금 공작기계들하는 쿨러랍니다. 쿨러 올 쿨러. 사립 예. 현장에 있어서 기계의 예. 어떤 오일을 예.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예 오일을 이제 식혀주는 식혀주는 예. 쿨러. 근데 10년 전에 이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기억하십니까? 아, 그거는 사실 대입인데. 아, 대입입니다. 예, 대입인데. 예, 가격은 사실 대입입니다. 단지 부품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쉽게 그냥 이거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지만은 수리가 안 되는 건 없었습니다. 부품만 있으면 다 100% 수리 다 됩니다.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예, 예, 그렇지. 네, 원인이 예, 어디, 어디였습니까? 원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열관계에 막혀가지고. 아, 요 앞에 요게. 막혀가지고 컴프레서가 그냥 요 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차로 치면은 엔진. 네. 원인이 제일 1순위입니다. 이야, 진단을 확실하게 하신다. 예, 이 말씀이네, 그지? 오지는 안 되니까는. 예. 내과 예. 전공입니다, 내과 전공. 내과입니다. 내과 쪽, 한쪽이다, 그지? 예, 예. 이야, 지금은 니가, 그래도 어쩌면 지가 예. 쉬고 싶었는지도 몰라.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그지? 예. 그래서 좀 여기서 치료 잘 해줘가지고. 예, 예. 예? 해가지고 또 건강한 몸 만들어가서 할 테니까 예. 열심히 해라. 그 탁탁탁 떡게 지금 그렇죠. 그 기분 예 그렇죠. 아이고 지금 뭐 앞으로 저는 예 이 예. 제품 말면 절대 안 쓸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충성 예 충성의 바람입니다. 예 예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고 예, 예. 충성 고객을 위해서 의사 의사 전 대학 다닐 때 이제 가이아 볼링 장애로 있었습니다. 네. 가이아 백화점 바로 앞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볼. 지금은 이제 볼링 장애 자동으로 피 그렇지. 이제 다 꼽히는데 그 당시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뒤에서 올려가지고 네. 해야 되는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고. 핀들이 딱 넘어지고 나면 그 누군가 사람이 쏙 빨리 내려가서 네. 한다 아닙니까 네. 그지? 근데 보면 가끔 보면 옆에 공이 라인 공이 올라가고. 돌아가 때리 뿌는 수단 있습니까? 예. 맞아본 적은 없습니까? 맞아본 적은 없어요. 아, 맞아본 예, 날씬돌이기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날씬돌이. 예. 예.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나면 그 볼에 그 1,000원 넣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팁 주고 그럼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 꽂는데 거기다가 예, 돈을 돌려 말아가지고. 예. 야, 그럼 공 들어올 때마다 그거 막 살피고. 지금 저는 어디 가도 이제, 항상 팁을 뭐 일하시는 분한테 항상 꼭 그때 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받았던 팁을 가능하면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거 받았을 때 그 예. 느낌을 잘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팁을 좀 예전에 가끔 받아 봅니다. 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절에 불사가 있다든지 공연에 불리가 있다니까 막 춤추고 있으면요 보살님들이 싹 땡깁니다. 사건이 호살님들 손에 뭘 탁 치줍니다. 그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예. 그런 돈이나 용돈 꼬개꼬개한 거. 예. 참 뭐 고맙게 받아서 소주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뭐 TV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90년도 후반에 자격증을 따고 중간에 다른 일도 하고 했지만 한 10년 이상은 지게차를 탔었을 거예요. 차 회사에서 컨테이너 상하차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컨테이너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아 이만큼이면 이만큼이 다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1단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4개씩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또 2단으로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줄에 2단으로 해서 6개씩 3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탈 96개가 들어가거든요. 2단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라고 해서 다 컨테이너를 하는 게 아니고 중량물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드에서 그냥 뛰시는 분들도 있고 경량대에서 전기과를 네. 졸업하셨네요, 이제 예. 전기과 정식 취업 예, 예. 어디였습니까 그때? 부산의 삼원 FA라는 회사에 5월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거기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하는 중소기업이었고 제가 들어가서는 PLC 인버터 이 영업하는 판매하는 영업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PLC PLC 인버터라는 제품이 공장 자동화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그때 기술을 배웠던 것이 제가 창업하는데 큰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몇 년도? 제가 88년도에 이제 입사를 해서 9개월 만에 회사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날쌘돌이네. 예. 예. 뭐 그래 빨리 나오니까. 아니 뭐 방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오래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회사에서 배운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날 뭐 이런데 굉장히 흡수력이 뛰어나신 분이 기술 흡수력이. 그때 이제 한 9개월 만에 그 회사 뭐 기술 다 흡수하신 겁니다. 그냥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사장님이 좋은 차를 타고 있길래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큰 위기가 또 한 번 닥쳤다는. 제가 받아놓은 어미 약 한 1억 2, 3천만 원 정도가 아, 엄청나다. 부도가 났어요. 내일 엄경세 같이 갑시다 하면서. 우와, 이거는 드라마다, 드라마.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3대 자산은? 그게 저 이코노 TV, 코끼리 밥솥. 공조기 회사가 작아서 회사가 잘 되거든. 잘 믿고. 내가 어떻게 우리 저 박기사로 어떻게 믿는 오늘 처음 보는데.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회사 오래 해준 사람은 잘 보이는데. 저희들은 5년 내에 코스닥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